여긴 어디 빨리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어디 빨리, 빨리. 야, 지금 너가 늦어. 야, 지금 너가 늦어. 요즘 저희 멤버 놔두고 연기자 형님들 만나러 가는 것 같은데 보검이 형과 나 연기자 형님들이요 저예요. 와 이거 대박이네요. 우와. 자 B씨 이거 세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보검 대 전정국. 자 하나 둘 셋. 전국이죠. 와 정국이 요즘 맨날 저를 따라해요. 부산에서 제가 먼저 태어났는데 걔도 태어났지. 귀걸이 또 따라했지. 링 렌즈 이번에 저 이거 그레이 꼈잖아요. 종국이도 그레이 꼈어요. 그래 가보시죠 한 장. 네? 부산에서 내가 먼저 태어났지. 응? 배울 점이 많은 형이라서 좋다 나는. 했어요. 어디 있어요? 키스. 키스도 가능해요. 뽀뽀와 키스의 차이점이 뭐라 생각해요? 뽀뽀는 살며시 하는 거고 키스는 약간 역시 사회 유무죠? 괜찮아요. 뽀뽀와 키스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되었습니다. 혀의 유물이에요. 우리 광동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뽀뽀와 키스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5, 4, 3, 4, 참, 참, 참! 참, 참, 참! 야! 야! 막내가 맞춰 이겼네. 야, 너 못하는 게 뭐냐? 빠세요 좋아. 자자자 무슨이야? 빠시세네 참참참. 야 참참참. 야 이거 뭐야? 뭐야? 너 결승전이야. 좋아 빠세요 좋아. 진짜 진짜로 좋아. 지금 자 빠시세네 참참참. 야야 좋아 빠세요 좋아. 좋아 좋아. 아 빠세요 좋아. 야 이거 미래를 본다. 좋아. 자, 정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요리의 우승자는 우리 전정국! 남자다! 빨지 말고. 야, 빨리 말. 아, 빨리 말. 이거 안 했어. 원래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 그래. 야. 끝에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는 거. 오. 나 소리 너무 싫다. 알지? 진짜 중국 현지 스태프분들이 다들 살아 있네. 뭐야, 이게? 근데 색소를 엄청 넣어 놨어. 이게 생크림 빨간색에 초고추장 같아요. 먹어. 야 먹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어, 매워. 근데 이게 매워? 아니 거짓말이야. 우리 방금 사람들 처음 들어왔는데 응이 형 안 좋아해. 사실 요런 집 안 좋은 거야. 잘 그린다. 얘가 되게 잘 그래. 너 그냥 미술 봐. 해 그냥 미술 해라 그냥. 저희가 빨리 다시 올게요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냥 빨리 또 준비해서 새로운 모습도 보여드리려고 준비 열심히 또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 너무 아쉽고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 배고프게 반말할게요. 너무 아쉽지만 진짜 행복했어요. 시아스 대시다. 같이 더 다시다. 가요 그냥 같이 더 대시다. 시작. 시작. 이제 좀 퍼트려 줘야 돼. 야 형 왜 이렇게 머리가 빳빳하냐? 이 나는 핸드폰 없이 아 나는 핸드폰 있어. 아니 제가 최근에 휴대폰을 잃어버렸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너 아까도 게임하다 왔잖아. 아, 게임 때문에 안 돼. 뭐라고? 야, 너 눈이 이상해. 형은 이상해요.
진짜? 아무튼 너 또 나 렌즈 똑같은 거 있잖아. 뭐 똑같은 거야? 내가 더 파랗거든요? 형 파란색이야 오늘. 아니에요 내가 먼저 컸거든요? 야아형아 그래 야 리허설 때부터 형은 색깔이랑 달라요. 아무튼 여러분 따라하지 좀 마. 지민이 형이 계속 형이 그렇게 좋냐? 아니요 커피 시간 예민해. 그분은 바람을 벗으면 안 돼요. 손질 벗겨주세요. 이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걸 어떻게 힘으로 까? 눈썹 먼저 꺼야 돼. 눈썹 밑에 바로 눈이 있고 바로 코가 들어가고 또 눈이 들어가고 또 여기 나. 어 귀엽다. 아 이거 안 돼. 제일 먼저 맞히는 분이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쉬워요? 있긴 한 거지 현실이야 이거? 여러분 이번에 장난 아니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진짜 우리 좀 가봅시다 나는 30분 후면 분명히 런런런 하고 있겠지? 누워 있겠죠? 띵띵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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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아! 아, 뭐? 이렇게. 진짜 싫어. 아, 경례. 야! 아! 야, 얘. 야, 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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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 가야지, 정국이도. 야! 가야지, 정국이도 가야지. 됐다. 오케이. 다음 산호장 가는데, 다음 산호장까지 거리가 한 버스 타고 약 한 두 시간 정도. 아 진짜? 맛있지? 맛있어 맛없어 빨리 맛있는 거 빨리 몸으로 파면 표현해줘 먹자 아 춥냐 3초 어? 3초만 지나면 먹으면 돼요 도대체 생각해 자 자 본인의 초상화를 그렸는데요 자 이건 그냥 제가 제 인상을 그린 거고요 아니 이거 이모티콘으로 어떻게 야 좀만 더 보여줘 또 카메라 좀 높이게 좀만 더 보여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 캐릭터의 이름 뭔가요? 예, 네, 저 쿠키입니다, 쿠키. 쿠키. 이 친구가 열받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 얘 좀 화나요. 아, 좀 보여주세요. 얘 화나요. 안 보여요. 운동한 쿠키. 네. 안녕하세요. 터키 장르입니다. 나중에 또 미키마스도 될 거예요. 귀여운 걸 보는 걸 좋아하지만, 하는 건 조금 그렇게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상도 못했네.
소확행 리스트입니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작은 사소한 행복들. 버킷리스트와 비슷하지만 버킷리스트와는 다르게 거창한 것이 아닌 되게 작은 일상의 행복한 일들을 1번부터 순위는 아니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정해봤습니다. 일단 1번 여행 영상 찍으러 가기. 제가 최근에 영상에 관심이 많아져서 뭔가 또 한번 찍으러 가고 싶어요. 근데 뭐 일정 그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다 찍기 편한데 그럴 기회가 충분치가 않아서 이런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컴퓨터 게임하기. 왜 행복? 보통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일 마치고 잠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적었냐면 되게 어릴 때 기억인데 방에 이제 자고 딱 눈 떠가지고 딱 해 들어오고 눈앞에 딱 컴퓨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눈 뜨자마자 앉아서 게임을 했던 기억이 되게 좋게 나와 있어서 좋고. 3번 아무 식당이나 가서 혼술 하기. 제가 혼자 이렇게 살짝 거하기는 아니고 살짝 조금씩 음식이랑 같이 숨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씩 시간 나면은 혼자 가고 있습니다. 4번 영화 보러 가기. 제가 영화 보러는 되게 귀찮아가지고 잘 안 가는데 막상 가면은 그 영화관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가끔 보러 갑니다. 정말 가끔. 그리고 5번 내 방에서 빔 프로젝트로 영화 보기. 전 제 방에 지금 TV가 없어요. TV가 없고 그 셋톱박스 거기에 그 빔 프로젝트 연결해가지고 이 TV를 보려면 다 켜야 돼요. 빔 프로젝트 켜고 불 다 끄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귀찮긴 한데 뭔가 그 크고 감성이 있어서 화면이 진짜 이만해요. 진짜 엄청 커요. 감성이 있어서 가끔씩 시간 날 때 영화 보는 게 좋았고. 6번 저녁에 씻고 나와서 크림 바를 때. 이거는 뭐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딱 찝찝한데 딱 저녁에 씻고 나와서 딱 그 스킨 탁 촉촉하게 바르고 선크림 착 바르고 또 누우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7번 운동하기. 몸 펌핑 될 때. 운동을 막 무리하게 하지 않고요. 그냥 운동하고 나서 그 느낌이 좋아서 좋았고. 8번 인터넷 쇼핑하기. 제가 인터넷으로 옷을 사는 건 아닌데 뭔가 되게 얇은 걸 많이 사요. 막 영상 보다가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있으면 그게 먹고 싶어져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시키고 뭐 운동기구 이런 것도 시키고 그다음에 다양한 것들을 많이 시킵니다. 이번에 마이크를 하나 시켰어요. 그 영상용 촬영 마이크, 샷건 마이크를 하나 시켰어요. 그 마이크를 쓰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영상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번 형들 놀리기. 제가 형들을 놀릴 때는 딱히 없어요. 뭐 무대에 거의 다 무대랑 관련이 있는데 연습할 때 되게 많이 놀립니다. 그리고 10번 그냥 맛있는 거 먹기. 밥 먹기. 이거는 뭐 밥은 정말 행복한 거죠.
그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벌써 배고파지네요. 네, 아무튼 이제 리스트는 끝이 났습니다.